십지는 십장사상에서의 십장생을 의미한다. 십장생은 해, 달, 산, 물, 돌, 소나무, 불로초, 거북, 사슴, 학을 일컫는 것으로 이러한 두 개의 천체와 세 개의 자연, 두 개의 식물과 세 개의 동물은 사람의 믿음과 희망,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상징하고 변화하는 품새가 십진이다. 새로운 동작은 십장생의 수에 따른 열 가지로 황소막기, 손바닥 거들어막기, 엎은 손날 찌르기, 손날 아래막기, 바위 밀기, 손날 등 몸통 헤쳐막기, 끌어올리기, 채다리 찌르기, 손날 엇거로 아래막기, 손날 등 몸통막기이다. 품새에서는 열십자로 십장생의 사상 근본과 십진법에 의한 무한대의 숫자 형성 그리고 무궁한 발전을 뜻한다. 정면을 바라보며 기본 준비 서기로 선다. 두 주먹을 올려 나란히 서기 황소막기를 한다. 황소막기는 단전에서 주먹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두 주먹을 서서히 얼굴 앞까지 끌어올린 후 이마 앞에서 손을 들어 두 팔로 얼굴을 막은 형태를 유지한다. 두 주먹을 양옆으로 벌려 약간 멈춘 후 왼발을 내디뎌 오른 뒷굽이 손바닥 몸통 거들어 바깥맞기를 한다. 이때 거들어주는 손끝은 매주먹 끝 손목에 위치한다. 왼 주먹을 펴고 안으로 튼 다음
왼악굽이 오른 편손 끝 어퍼 찌르기에 이어서 몸통 두 번 찌르기를 한다. 이때 편손 끝 어퍼 찌르기는 주먹을 서서히 펴며 거든 손끝을 등팔목까지 올린 후 악구비로 전환하는 동시에 편손끝을 엎어 찌른다. 몸을 왼쪽으로 돌려 오른발을 내디디며 주춤서기와 동시에 헤쳐 산틀맞기를 하고 왼발을 옮겨 앞구와 서기에 이어 오른발을 옮겨 디뎌 주춤서기 옆치르기를 한다. 몸을 왼쪽으로 돌려 왼발은 제자리에 두고 오른발을 옮겨 디뎌 주춤서기 멍에치기를 한 다음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왼발을 모든 발로 모아 선 후 바로 오른발을 내디뎌 왼 뒷굽이 손바닥 몸통 거들어 바깥 맞기를 한다. 오른 주먹을 펴고 안으로 틀며 오른발을 밀고 나가 오른 앞굽이 왼편 손끝 엎어 찌르기를 하고 이어서 몸통 두 번 찌르기를 한다. 오른쪽으로 왼발을 내디뎌 주춤서기 헤쳐 산틀맞기를 한 다음 오른발 앞구와 서기에 이어 왼발을 오른쪽으로 옮겨 디디며 주춤서기 몸통 옆찌르기를 한다.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왼발을 앞으로 옮겨 돌아 주춤서기 멍에치기를 한 다음 왼발을 제자리에 두고 오른발을 옮겨 돌아 왼 뒷굽이 손바닥 몸통 거들어 바깥 맞기를 한다. 오른 주먹을 서서히 펴며 안으로 틀어 오른발을 밀고 나가 오른 앞굽이 왼 편손끝 엎어 찌르기에 이어 몸통 두 번 찌르기를 한 다음 왼발을 내디뎌 오른 뒷굽이 손날 아래 맞기를 한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뎌 오른 앞굽이 바위 밀기를 한다. 바위 밀기를 할 때 윗손은 반대편 장골 등에 위치하고 손바닥이 전면으로 향하게 해 아랫손은 윗손 아래 위치한다. 왼발을 제자리에 두고 오른발을 끌어 주춤서며 손날 등 몸통 헤쳐 맞기를 한다. 이때 손끝이 어깨 너비를 벗어나지 않는다. 두 다리를 제자리에 두고 주춤서기 손날 아래 헤쳐 맞기를 하고 서서히 주먹을 말아 쥐며 두 무릎을 편다. 왼발을 앞으로 밀어 디디며 왼 앞굽이 끌어올리기를 하고 이어서 왼 앞굽이 바위 밀기를 한다. 이때 끌어올리기는 손 앞굽이로 전환하는 동시에 주먹이 대퇴부 위치에서 명치까지 오도록 한다. 오른발 앞차하고 오른 앞굽이 채다리 지르기를 한 다음 왼발 앞차하고 왼 앞굽이 채다리 지르기를 한다. 채다리 지르기를 할 때는 두 팔꿈치를 펴고 두 주먹을 같은 높이에 두 주먹 너비로 두고 뒷주먹의 위치는 반대편 팔뚝에 둔다. 오른발 앞차하고 내려 짓지으며 왼 뒷구와 서기 등주먹 얼굴 거들어 앞치기를 한다. 몸을 왼쪽으로 돌려 왼발을 내디디며 왼 앞구비 바위 밀기를 한다.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왼발을 뒤로 끌어 왼 범석이 손날 엎거러 아래 맞기를 한 다음 오른발을 내디디며 왼 뒷굽이 손날 등 몸통 맞기를 한다. 왼발을 내디뎌 오른 뒷굽이 채다리 지르기를 한 다음 오른발을 내디뎌 왼 뒷굽이 채다리 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제자리에 두고 몸을 왼쪽으로 돌려 오른발을 끌어모으며 정면을 바라보고 기본 준비 서기로 선다. 십진의 응용 동작 A 끌어올리기. 상대가 앞차기로 공격할 때 옆으로 피하며 왼 앞팔목으로 끌어올린다.
시대 응용 동작 B 손날 엇걸어 막기. 상대가 지르기로 공격할 때 손날 엇걸어 아래 막기를 한다.